네, 간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유가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0.27%, S&P 지수 0.71%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1.31%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TYM입니다. TYM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16년에 4위 업체였던 국제종합기계 KM을 부분적으로 인수를 시작하면서 작년 8월 달에 100% 인수를 완료하였고 점유율 1위 업체와 격차를 축소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매출 비중은 작년 기준 트랙터가 78%, 컴바인이 70%, 이해양기가 3%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큰 폭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부터 KM의 100% 인수를 통한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비용 절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한 이후에 엔진, 트랙터, 작업기, 자율주행 기술 등이 기술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자율주행을 이용한 농기계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 국제종합기계 영업망을 통해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의 빠른 매출액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스스로 셀프팜이라고 하여서 작자 팜을 꾸리는 것들과 그리고 대규모의 농장에서는 자율주행을 이용한 농기계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TYM의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돋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판매 대수가 작년에 3만 3천 대였던 것이 올해는 4만 6천 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7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2천 원, 목표가는 2만 5천 원, 손절가는 1,800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트랙터 전문기업 TYM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가 반등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부터의 이어온 지수의 상승이기 때문에 지수는 제법 올라와서 박스권 상단에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지수는 횡보를 하는 과정에 어제처럼 개별주들에 대한 장세들이 계속될 것 같고요. 특히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실적 개선주들 같은 것이 개별적으로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지수는 제한적인 장 속에서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수는 제한적인 모습인 상황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